저거 뭐야? 하늘라, 생각해요. 라라라라라. 그쪽을 갈 수가 없는데, 근데? 나 혼자 있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벚꽃축제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날씨가 어느덧 엄청 더워져서 이제 봄이 왔는데 때마침 여의도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오늘이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아니면 벚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바로 루시 아들 대안이. 대안이랑 같이 갈 거예요. 하나. 대안이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잘하네. 아이 신나, 아이 신나. 하여튼 루시랑 대안이랑 같이 바로 출발해 보시죠. 하여튼 출발하기 전에 근데 밥부터 먹어야 돼. 배 너무 고파. 일단 밥 먹고 가자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샐러드, 그리고 오븐에 구운 닭다리살, 현미귀리밥에 카레 조금,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지난번에 댓글에 식단하고 운동 관련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셨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는 방법, 진짜 일반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건강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을게요. 배 너무 고파 지금. 밥 먹어야 돼. 와, 지난번 썰매놀이하고 그대로 나가지고 막 엉켜있어. 풀어야 돼 이거다. 아, 날씨가 이제 진짜 덥다. 날씨 엄청 덥다 밖에. 야,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아쉽게. 옳지. 루시 이리 와, 루시. 오케이. 가자. 와, 날 너무 덥다. 너무 더운데? 일로와, 일로와. 자, 들어가. 네, 들어가. 옳지. 자, 들어가, 나루시도. 들어가. 옳지. 옳지. 와, 날씨 무진장 덥다, 진짜. 미쳤다. 와, 잠바를 벗어야겠어. 너무 더워. 날씨 엄청 덥네. 아니, 이제 자켓을 안 입고 다녀도 될 정도의 날씨라서 이제 그냥 맨투맨만 입고 다녀야겠어. 너무 덥다. 와. 자, 이제 여의도 벚꽃축제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가깝네. 여기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아, 더 죽겠다. 한번 20분 동안 신나게 가볼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땀이 엄청 난다, 엄청 나. 와. 야, 밖에 27. 잘못됐겠지, 이거 지금? 차가 잘못됐을 거야. 27도라구나. 하여튼 빠르게 벚꽃 축제, 정확한 명칭은 여의도 봄꽃 축제, 거기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거의 다 왔다. 와우, 거의 다 왔어요. 저거 뭐야? 잉글랜드? 아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써 있구나. 잉글랜드인 줄 알았네.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 옷 입은 게 아주 제각각이에요. 반팔 입으신 분들도 있고, 점퍼 입으신 분도 있고, 셔츠 입으신 분도 있고, 지금이 딱 애매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주차하고 내려보자고. 오케이, 도착. 자, 이제 내려봅시다잉. 진짜 덥다. 오케이. 아, 힘들어. 오, 털. 옷에 털이 벌써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 잠깐만 있어봐라. 기다려, 씨. 잠깐만. 아, 씨, 막 점프 뛰어. 이렇게 대안이도. 자, 옳지. 대안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싫어.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지금 오늘 사실 평일이거든요, 화요일? 사람 겁나 많아. 주차장이 만차야, 만차. 꽉 찼어.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저 뒤쪽으로 가야 된대. 어떻게? 네, 얘는 관심 덕분이야.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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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왜 이렇게 신났어? 가자 가자. 야 루시야 너 컨트롤 해라. 대안이 엄청 신났네. 대안이가 거의 미쳐 날뛰고 있어 지금. 미쳤어 미쳤어. 대안아 이리 와. 천천히 가 너 천천히. 대안이 천천히 가. 제가 요즘 기가 살았네 아주. 아 안돼 팔지마. 똥 팔지마 똥 팔지마. 썼으면 그냥 팔지마 제발. 아 똥 다 밟았어. 오마이갓. 야 너 루시야 너도 밟. 미치겠다 내가 진짜 씨 너네 때문에 씨. 야 똥을 쌌으면 그냥 싸면 되지 그걸 밟아. 환장한다 환장해. 기다려 인마. 아 똥을 밟아 싸자마자. 지 똥을 지가 밟아. 기다려 기다려. 야 대안이 힘이 너무 넘치는데? 일단은 똥을 차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이따 가져가자고. 야 가는 거 아니야 대안아. 잠깐 놓아 여기다가. 아 아 무리야. 자 가자. 아! 들어와. 들어 가야 돼. 지도상으로 봤을 때 벚꽃 축제 하는 데가 저쪽이더라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절로 좀 이동해 볼게요. 야 천천히 가 천천히. 들어와 루시. 줄을 좀 짧게 잡고 가야겠다. 이게 루시는 천천히 잘 가는데 대안이가 지금 환장했어. 미쳐가지고 아주 날뛰고 있어. 야 대안이 미쳤다 미쳤어. 야 네가 목 졸면 네가 천천히 걸으면 돼. 지가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가지고 목 졸리면서 킥킥거리고 있어요. 일로 와 잠깐. 차 차. 아하 어디로 가야 되냐. 저쪽인가 보네. 대체 어디야? 대체 벚꽃축제 저기 있다. 벚꽃축제 저기 있네. 저기로 가보자. 대안이가 지금 완전 신나가지고 계속 킥킥거리면서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이러다 이제 지가 지쳐가지고 멈출 거예요. 강하게 키우는 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안 나가 지가. 아 벚꽃 저쪽에 조금 핀 것 같은데 한번 저기로 가볼게요. 저기가 벚꽃축제장이라는데 저 벚꽃 아닌 것 같은데? 저 매화 같은데 저 흰색깔? 왜냐면 우리 집 앞에 벚꽃이 안 폈거든 사실.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벚꽃 없는 벚꽃축제. 일단 가봅시다.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냐? 어우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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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아 힘들어. 어우 개나리 많이 폈네. 가봐. 아, 이거 벚꽃 아닌데 매화인데 이거? 매실나무예요 매실나무. 아닌가? 벚꽃인가 이게? 아닌데? 우리 집 앞에 매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다려. 와 사람 엄청 많다. 오늘 평일인데 다 일하러 안 오시나? 사람이 엄청 많네 오늘. 아 꽃 많이 폈다. 꽃이 많이 폈네. 근데 확실한 건 벚꽃이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말 그대로 봄꽃 축제네 봄꽃. 대안이 이리 와. 루시. 아하 프리비엣. 가자 가자. 일로와 잠깐 쉬어. 일로와 일로와. 아 여기 올거야?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근데? 나 혼자 있지? 너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아우 다리 아파. 따라와. 지금 친구를 불려가지고 커피 한잔 해야겠어.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지금 약간 사람이 많아서 멘붕이 왔어요. 대안이가 좀 그나마 지쳐서 이제 안 치고 나가는데 내가 멍청하게 물을 안 갖고 왔네. 나를 원망해라. 급하게 나오느라 물을 안 갖고 와서 깜빡하고. 아휴. 좀 앞으로 걸어가 볼까? 가자! 아 됐다. 놀러 왔죠? 아우 덥겠다. 또 쿵푸 판다다. 관광객들 저기서 사진 찍고 있어서 네, 일로 좀 비켜갈게요. 카메라들 카메라. 뉴스 찍고 계시네. 이쪽 오니까 조금 시원하네. 그늘져가지고. 일로 와 가자. 어디가? 어디가? 어, 잘 가. 귀여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이뻐. 착해. 하자 여의도에서 일하는 친구가 커피 사준다고 오래 지내 회사 밑으로. 그래서 여기 근방이라 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꽃 많이 폈네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는. 완전 만개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주말 정도 돼야지 완전히 필 것 같아. 근데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라는 거. 아파 아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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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도 물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분만 있으면 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가자. 안녕히 계세요. 가자. 물이 없다. 미안하다. 귀여워. 아, 만져봐도 돼요? 네네. 인사 다 하고 다니. 누나 만나네요? 예, 엄마,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저기 네. 엄마야? 얘가 오른쪽이 엄마. 아하. 아, 예쁘다. 아,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가자. 잘가. 안녕하세요. 네. 아주 핵인싸네, 핵인싸야. 아, 무진장 덥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너무 덥다. 극한 직업이야, 극한 직업. 난리가 났어, 저쪽 아까 잉글랜드. 자, 아 이제 좀 편하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손 놔줄게요. 아 너무 아팠어. 아 손 아파.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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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 안돼. 비둘기 잡아먹을래. 현 안돼 이리와. 아 더 죽겠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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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얘들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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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야 안돼 안돼 안돼. 아 진짜 안쓰러 괜찮아 괜찮아. 아유 이 새끼들. 아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가자. 아 힘들다. 어디냐 여기? 가자 가자 건너자. 뭐야 쟤? 뭐야? 나 왔어 드디어 왔어. 자 가자 건너. 가자 가자. 인사해 루시랑. 루시랑 인사해. 아 생각. 야 너 왜 이렇게 복장이 자유롭냐? 자유로워. 굉장히 자유롭네? 어, 더 죽을라 했는데 물 줘야 돼. 이제 목 몇 번 킥킥거리는 이제 앞으로 안 땡기는 대안. 루시 질질 끌고 가고 있어. 체력이 달라 둘이. 아, 너네 둘이 조합 안 되겠다 이거. 상성이네 조합이. 안 맞아. 너 꿀 빤다. 아, 뭐 꿀 빠야 진 저거 하지. 그럼 여기서 해야 되죠. 죄송한데 종이컵에 물 좀 좀 좀. 제가 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얘네. 감사합니다.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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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몇 살이에요? 얘는 두 살 됐고 옆에는 여섯 살이네요. 애기구나. 엄청 순하네요. 네. 한강 나오신 거예요? 네. 꽃축제 하길래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둘 다 암컷이에요? 얘는 수컷이고 얘는 얘가 엄마가 아들이에요. 아~ 안녕 재밌게 놀다가. 네 감사합니다. 나? 진짜 벌써 가? 아직 몇 분 남았어. 진짜 바로 간다고? 아직 나 지금 여기 한 10분 걸어왔는데 지금 30초만 한 1분만 있다가 일찍 얘기했어야지. 1분만 있다가 너 없어도 어차피 회사 잘 돌아갈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잘 기억해 가야지. 나 지금 나온 지 10분 됐어. 길래 10분밖에 안 됐잖아. 어차피 야근해. 가야 돼. 진짜 가? 진짜 간다고? 여기 가야지 그러면. 난 가 그러면. 가 주말에 봐. 어 쿨하게 갔네. 3분만 쉬었다가 한강 잠깐 찍고 다시 차로 가자. 가자 가자 다 쉽다. 가자 가자 좋아 좋아.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이제. 가자. 야, 야, 야. 뛰지 마, 뛰지 마. 야, 에너지가 빠지질 않네, 저. 일로 와. 참새, 참새, 참새. 야, 뭐, 새 잡는 게야? 해만 보면 미쳐날 뛰어, 얘가. 닭 봐도 미쳐날 뛰고. 일로 와, 일로 와. 사냥개, 사냥개, 거의. 아! 손 아프다 야. 이 손 아픔의 비중의 90% 이상이 대안이 때문에 그래요 지금. 루시는 안 땡겨? 야 그 좀 호흡이 안 맞아 너네 둘이. 얘들아 호흡이 안 맞냐. 가자 가자. 조합이 안 좋아 얘네가. 어? 지금 좀 배치가 잘못됐어. 조합이 안 좋아. 상극이야 상극. 체력이 대안이에 비해 루시가 너무 약해. 일어나 루시 가자.
빨리 일어나. 가자. 출렁출렁거려. 돼지 차가 퍼졌어요. 가자, 돼지야. 가자. 옳지. 예. 한강 밤섬 철새 조망대. 저기 써 있어요. 철새 조망대면 아주 대안이한테 아주 그냥, 미쳐 날뛰겠는데, 대안이 저기 가서. 수영하고 싶지. 물 뛰어들면 어떡하냐, 얘? 그럼 바로 나 들어가서 건져 와야지, 어떡해. 근데 대안이가 물을 좀, 대안이는 무서워요. 민국이면 아마 뛰어들 거야, 저기. 누치도 물 좋아하고. 머리가 점점 망가진다. 가자, 가자. 다 쉬었지? 강바람도 많이 쐈고. 이게 서울이다, 임마. This is Seoul City. Seoul City right here, yeah. 아, 차 저 멀리 있네. 아, 오늘 그래도 한 5,000보는 걸었겠다, 지금. 많이 걸었어요. 머리 왜 이래? 가자. 꽃 구경 잘했다. 옳지. 어쨌든 벚꽃 없는 벚꽃 축제는 여기까지고, 벚꽃 대신 봄꽃 축제 아주 잘 봤습니다. 아, 힘들어. 야야야야, 그만 땡겨. 지치질 않는다. 지치질 않아. 내려볼까? 으쌰. 우와, 무거워. 우와, 들어가. 옳지. 어, 힘들어. 가자, 루시. 아, 너무 힘들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이어트 영상, 운동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더워. 근데 고생했다. 서울 봄꽃 축제 구경 끝! 바이바이.